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주신 것도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시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에 초청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심을 우리에게 저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굳은 마음들 있다면 성령님의 초청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 이 시간 VIP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 이 시간에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각 셀에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내미전 청년부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드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11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시
오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위에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 주님을 네,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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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경건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 발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치료자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을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김정민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따스하며 포근한 날씨로 복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신 지난 한 주간을 감사하기 위해,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를 살피는 지도자로 삼아주시어 더 이상 상처받는 국민들이 없게 하시고 나라가 존경할 수 있는 진실된 지도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밖으로는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도발하는 북에게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맞서게 하시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안위까지 두루 살피는 정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 예배가 더욱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엘더들과 셀장, 셀럽 모두가 합심하여 믿지 않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에 힘쓰는 귀한 청년부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신영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모든 마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 율동, 성가대, 보이지 않는 방송팀까지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어 봉사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으로 남아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의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건강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된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 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백성들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분자 헌신예배가 6월 1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11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 안내입니다. 성경필사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예물은 우간다어, 영어 대역 성경 제작에 사용되며 이 성경은 우간다 선교센터를 통한 선교사역에 사용됩니다. 감사예물은 예배 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주일까지 마감하는 성경필사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목회지원실, 평일은 행정국에서 배부 및 접수를 하고 있으며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의 잔치 팀장 백인수 장로입니다. 저희 왕의 잔치 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6기 왕의 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직 왕의 잔치를 수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제26기 왕의 잔치 캔디데이트로 초대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제26기 왕의 잔치를 통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왕의 잔치는 영적 지도자이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캔디데이트가 되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메마르고 갈급했던 심령이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 하오니 서둘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6기 왕의 잔치 캔디데이터를 모집합니다. 왕의 잔치는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되며 52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한신자 집사님의 장녀 이유미 양의 결혼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웅관뜰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 교구 김태정 군과 함윤주 양의 결혼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 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세상을 비추시네.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교역자와 임원분들이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 모임 후에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11시 대예배에도 청년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자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4주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간사님 혹은 담당 엘더와 셀 모임 후에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4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들으신 후 신용한 목사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여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두 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참된 기쁨이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예물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에 없는 형편에서 주님 앞에 조금 떼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어째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게 됐던 찬양입니다 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잠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제가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서시는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직접 들려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세상에 나아가 영적 예배 삶의 예배 성공자들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좀 피곤하시죠? 그죠? 밥도 먹고 그러셔가지고 좀 졸리시기도 하실 텐데, 우리 한번 운동할까요? 네. 각지를 딱 끼고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무슨 예배라 그랬죠? 개인적 예배. 그죠? 개인적 예배는 큐티, 기도 생활, 또 묵상하는 그런 생활들로 저번 주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라 그랬죠. 그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 이 시간. 그리고 여기서도 또 우리는 각자가 다르게 또 하나님을 만나죠. 공적인과 동시에 개인적인 예배를 또 우리들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늘 찬양이 이랬어요. 오늘 말씀이 좀 이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찬양과 좀 잘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막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경 쓰기 할 때 보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에스겔서하고 좀 이런 쪽은 많이들 체크를 안 하시고 가장 먼저 체크하는 데가 어딘? 신약 성경은 그냥 예, 한 2주 만에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지고 그쪽 그리고 그 창세기부터 해서 좀 재미있는 모세오경하고 이쪽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등록이 안 되었던 부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쪽이에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맨날 누구 죽였다 그러고 누가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아는 게 나오면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고 모르고 어려운 게 나오면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래요. 그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층하고 찬양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막 제가 신문사에 가서 가끔씩 사진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이렇게 찬양 집회 표지하려면 보통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막 눈물이 막 눈물 선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사진 딱 막 은혜롭다. 근데 우리 교회 사진 저기 신문사에 가서 사진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런 사진이 없어요. 다 어떤 사진이냐면 막 이런 사진 막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사진 신문사에 가는데 아니 우리는 다 막 이런 걸 막 꿈꾸잖아요. 그죠? 막 근데 막 가면 신문사에 가서 사진을 보면 막 이러고 있는 사진밖에 없어.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또 예. 왜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러고 있는 사진 보면 또 이거 또 무슨 찬양을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원을 가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모님 손에 키워져서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요.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아무리 미쳐도 이건 곱게 미쳐야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해서 예배실을 그냥 빠져나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또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남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점프도 막 뛰어야 되고 근데 이거라면 가끔씩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양쪽에 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들이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곡에 어떤 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뭐가 어땠어요 라고 분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해서 어떤 은혜가 더 되고 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으면요 그것으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전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 연합 집회를 이렇게 가끔씩 가요. 가면요, 애들이 막 점프 뛰고 찬양해요. 막 주날 구원했고 막 베이스 두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 막 나오면 애들 막 야 왔어. 야 진짜 내가 오늘 다 죽었어. 이제 오늘 주님 다 죽었어. 왜 죽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는 찬양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잖아요. 막 뛰어요. 옆에 있다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뭐예요, 전도사님? 왜? 이거 뛰는 찬양이에요. 뛰어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다 이제 느린 찬양이 나와요. 부르신 곳에서 막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사님? 손 들어요. 이거 손 드는 찬양이에요. 어떤 관점이냐 해서 가사와 이게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아, 오늘 막 땀을 흠뻑 빨고 나오면 아, 오늘 성령 충만한 거야.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그 대신 오늘 인도자가 이 찬양을 안 했어요. 그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죠? 현상을 쫓다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찬송가에요 얼마나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송가를 가만히 보세요. 1절은요 하나님을 무조건 높입니다. 2절은요 나의 고백을 해요. 3절이나 4절 되는 마지막 절은 뭘 얘기하냐면 항상 천국을 얘기해요. 항상 천국을. 천국에 있는 그곳을 본향을 향해서 항상 가사가 거의 그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1절과 2, 3절은 보통 나의 고백, 3절에 가서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 짜임새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가사를 보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는 이 찬양도 은혜가 엄청 되죠. 예, 네, 엄청 되죠. 근데요, 가사를 곱씹으면서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는요, 은혜가 곱하기 100배예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틀, 우리들의 문화를 갖고 예배를 합니다. 그죠?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그런 예배를 합니다. 제가 시중에 나가서 이제 가끔씩 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면 그 해에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서점 지금 한국 교회의 저 세계적인 이 기독교 흐름에 주시는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냐?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는 삶의 뭐 삶의 예배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흐름을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번 쭉 베스트셀러를 한번 쭉 보세요. 신간 도서를. 그러면 거기에 한 단어로 아마 모일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끌고 가시는 어떤 메시지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요, 예배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들이 가끔씩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예배는 예배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배는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을 받은 나, 그것을 믿는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즉 예배다. 예배학적인 관점으로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반응을 보여야죠. 하나님이 널 구원했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럼 우리는 즉각적 반응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뭐 헌금을 했던 뭘 했든 간에 이 자리에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앞서지고 반응이 커지다 보니까 무엇이 죽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부르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많은 책을 이렇게 봤지만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부르심이 중요하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일 오전 11시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오전 11시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오후 2시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개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부르셨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와 그냥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는 11시 예배가 편하니까, 난 2시 예배가 편하니까, 나는 뭐 9시 예배가 편하니까, 이런 관점을, 고정관념을 갖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자와 부르심이 없는 자의 예배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예배는요, 판도가 달라져요. 찬양의 고백부터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자는 이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11시 예배에 나오겠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땡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 오늘 예배 가야지, 그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상관없어요. 앞에서 뭘 하든, 들어오면서 뭘 나눠주든, 뭐 주부를 나눠주든, 뭐 내 앞에 뭐가 지나갔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 시간만 버티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이것을 알아갈까요? 아니요, 공부한다고 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세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요, 우리들이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배하고 어떠한 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즉 대통령을 만나더라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을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바지에 대충 반팔 걸치고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최대한 아주 시간도 맞춰가지고 옷을 잘 가꾸고 빛도 잘 이렇게 넘기고 이래서 가지 않겠어요? 그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때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들의 예배는 공적, 특히 공적 예배는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요, 한국이라는 문화를 입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미국에 갔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반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쪼리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염색을 겁나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막 껌 씹으면 뭐 방언이 잘 터지나? 뭐 쫙쫙 씹으면서 예배.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거 보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반바지에 쪼리에. 저는 평상시에 슬리퍼 신고 가려고 슬리퍼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왠지 슬리퍼는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왠지 다 쪼리를 신고 있으니까 쪼리를 가서 하나 샀어요. 왠지 쪼리 신고는 교회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왠지 슬리퍼는 좀 이건 아니야. 왜요? 그 나라의 문화에 저도 적응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꼭 그와 같습니다. 문화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여기서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자는 마음이 열리겠죠.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100%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극소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극소수는. 그게 꼭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뭘 얘기를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출애굽기에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가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어떠한 약속을 너희들과 할 건지를 레위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고, 민수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광야에 있었으면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있었다, 살아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건재한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 가서는 뭘 보여주냐면, 광야 2세대들에게, 2세대들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를 유학해놓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불렀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죠? 안 좋으시면 한 세, 네, 그럼 이따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막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이런 이 내용 다 아시죠? 그죠? 불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반응을 여러분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3절입니다. 아, 2절 3절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죠? 떨기나무는 탔다고 탔다 그래요? 안 탔다 그래요? 안 탔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으니까요, 모세가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셀 리더나 엘더들의 전화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 여러분들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전도지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예배가 있다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광고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것 자체가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불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꽃은 누구를 상징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자예요? 전도지를 줬던 자예요? 셀리더예요? 엘더예요? 내 친구예요? 아니요, 진짜 본질적으로 부르신 분은 그 자를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다 놓으신 거예요. 졸고 있어도 이 자리에서 졸라고 여러분들을 앉혀다 놓으셨다고요. 왜? 오늘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만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좋은 친구 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습니까? 예. 여기서 졸다가 은혜 받다가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냐면 불꽃을 보고 뭐지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갔다고요. 거기 가서 딱 가는데요, 주님이, 우리 주님 재밌어요. 보세요. 3절에 그때 이러고 딱 갔거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4절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불렀습니다. 그죠? 그 찬양팀은 되게 웃긴가 봐요. 그죠? 제 말씀이 되게 웃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웃긴지 아주 웃음이 충만한 우리 찬양팀입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아니 누가 어디서 부르면 야 누구야 그러면 왜 이러고 반응을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반응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제? 모세야, 네! 하고 갈라 그러는데 스탑, 멈춰, 오지마. 뭐야 이거? 네. 아니 불 가운데서 불러놓으시고 뭐죠 이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순간은요, 우리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걱정, 근심, 이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뭘로 채워주시냐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치유하심입니다. 갑자기 치유라 그러니까 멍? 뭐요? 치유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육적 치유 그리고 영적 치유를 말합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7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피곤하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자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적인 문제였습니다. 피곤해요. 어려워요.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내게 벌려지는 건 없어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열심히 땀 흘리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야 너네는 편한 거야. 예, 저희는 편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고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고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를 예배 가운데 만나서 회복시킬 거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이제 이 부분을 모세는 순종해야 될 차례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네.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오늘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자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전적으로 부족한 자예요.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다 그랬죠. 한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우리 보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왜요? 나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 모습이, 현 주소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보니까 스펙이 대단해요. 이력서를 보는데 두 장씩 넘어가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된대요. 왜 안 돼? 이렇게 많은데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 내 생각대로 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가리켰던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야당성 발언을 하나요? 네.
큰일 났네 이제. 근데 현실태가 그렇잖아요. 제 학부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이 친구를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 친구의 달란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를 잘 꼬시는 게 이 친구 달란트예요. 또 한 가지 달란트는 춤을 굉장히 잘 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부 친구라 그랬어요. 학부 친구면 어디 친구인지 아시겠죠? 신학교 친구예요. 신학교 친구. 이 친구가 저에게 1학년 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용현아, 공부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이트나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난 저 여러분 저 이렇게 생겼어도 저 나이트 안 가는 사람입니다. 네. 나이트 가자. 내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여자 만나게 다 해줄게. 정말 귀가 이만해졌어요. 정말? 갈까? 가자. 갔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야 그래도 어떻게 가? 안 가, 못 가. 이 친구가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요 한 달에 여자가 3명이나 바뀌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그죠? 진짜 재주가 달란트. 저는 그랬어요. 너는 그 달란트를 조금만 좀 변형시키면 너는 교회에서 전도 진짜 잘할 것 같아. 이 친구 춤추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면 뭐 스텝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이런 거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이렇고 막 그때 한창 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 뭐야? 쟁반 이거 춤 있는데 막 엄청 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그냥 아무 일고 없이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요 진짜 춤 이상해요. 그죠? 춤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쪽 저희 그 신학교 근처에 이 노래방이 있었는데 노래방은 갔어요. 노래방은 갔는데 거기 이제 방 위에 이거 도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야 너네 그때 나 춤 이상하다 그랬지? 너는 오늘 노래방 가서 봐. 막 이러더니 노래방 딱 하는데 이게 딱 돌아가는데요. 이 친구가 이게 춤을 추는데 여자가 혹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춤을 잘 춰요. 예. 그 조명이 있으니까 그 춤이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 춤이 살아나. 얼마나 춤을 잘 추는데 야 진짜 여자가 너에게 안 딸려올 수가 없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제약회사에 다닙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다음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전화로 얘기를 해요. 야 진짜 힘들어. 아무것도 안 돼. 약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 아들 유치원 졸업식까지 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 아들 유치원 졸업식까지. 그 친구 차 트렁크를 열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뭐 있는지 알아요? 인삼 뭐 한 거부터 해가지고 바카스는 기본이고요. 항상 트렁크에다 그것도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너 목사 거저하는 거야.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노력만큼 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고 나는 이 성경만 붙잡고 이거 연구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이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그들만큼 성경을 보고 그들만큼 기도해라. 이게 목회자의 일이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 그거 못해요. 그 너 목사, 저 이게 제일 못하는데 저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주님 저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되게 못해. 나 이거 달란트 없는데 성경 두 장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요. 사실 소설책이 나요. 주님 나는 왜 목사인데 성경을 이렇게 잘 못 봐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저기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목사님들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한 답니다. 우리 박주호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십자인데 끊어주셔가지고 무릎도 잘 못 끊고 이제는 뭐예요? 난 목사예요? 뭐예요? 불만불평뿐만 아니 불만불평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펙이 좋습니까? 자격증이 많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스펙과 자격증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길은 지름길이 있겠지만 그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지팡이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다고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가능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으로 치유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이 젠장 나는 왜 이래. 발로 걷어차고 다니는 그런 환경과 모습들 뿐이지만 이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중심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면,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숙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 12절 부분에 가면요,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준 거예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을 오늘 모세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인맥을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오늘 너를 불렀는데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똑같이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그게 제 신앙에 제가 목회하는 제 말씀의 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넘겨지는 그 장면 가운데 모세가 두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른 거지. 내가 너를 오늘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이는요, 그냥 종이입니다. 그죠? 이 종이는요, 이렇게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죠? 한번 더 찢어볼까요? 찢어져요. 설교 원고인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종이를요, 요 철판에 대고요, 찢어볼까요? 붙잡고 안 찢어지죠. 그죠? 이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싸움은 뭐냐면 이 철판에 붙은 종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출신 목사입니다. 저 중간에 앉아계신 우리 이동우 장로님은 저를 키워주신 장로님이십니다. 망나니처럼 살았던 제 삶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저를 고3 때 붙잡아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항상 감사하는 선생님인데 김수연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 교회 아니시고 대구에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던 지가 이제 벌써 1년 전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한두 달 전에 이 선생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개판 5분 전으로 살 때 그분이 저를 붙잡아 주셨거든요. 여기 우리 황인수 형제도 청년도 우리 그 선생님한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매일 전화하세요. 잘 있니? 저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얘는 오늘은 어땠어? 아 짜증나요. 끊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하세요. 아 짜증나요. 끊어요. 왜 그래요? 왜 집착하고 그래요? 주일날 간다고요. 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모가 성격이 더러우니까 날 무조건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안수 받기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너무 그 선생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 선생님 어떻게 찾지? 정말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목사로 만들어준 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옛날 전화번호 막 치대는데 옛날엔 번호가 011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절망에 더 빠졌어요.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만나고 싶다. 근데 한 옆에 있던 전사님이 그거 가운데 앞자리가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번호면 010번호로 봤을 땐 뭐가 어떻게 해서 바뀐대요. 그래서 믿는 뭐 그냥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그 공식에 맞춰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신호가 갔어요. 따르릉 따르릉 했는데 여보세요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선생님 음성이 여전하시더라고요. 받는 순간 정말 가슴이 펄컥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용현이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용현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며도 고백했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산수밖에 되어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당신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전국 어디든 갈게요. 선생님 전화를 드렸어요. 대구에 계신데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대구에 집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 대구가 뭐냐? 대구 서문교회입니다. 우리 지인만번 오셨던 이 이상민 목사님 교회였는데 선생님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구 내려갑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갔는데요. 선생님을 저 멀리서 봤는데 한 번에 알아봐. 저를 한 번에 알아봐. 난 그때 고등학교 때 쫙 마른 모습이면 지금은 제가 원팩이에요. 그땐 식스팩이었어요. 선생님 멀리서 보더니 용현아 이러면서 단걸음에 뛰어오시는 거예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참 얘기를 하고 어떻게 지냈나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가는데 제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저한테 건네주셨습니다. 아 선생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봉투를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돈은 16년 전사님을 만든 김수현 선생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면 못 주니까 마지막으로 주는 용돈이에요. 꼭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이었는데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네 선생님 이 돈은 제가 정말 귀한 곳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당부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들어져가고 쓰러져가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데 신용영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거기서 그냥 거꾸로 울었습니다. 진짜 목사님. 아
내가 목사안수 받는 게 다른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 진짜 목사가 되어져 있구나. 진짜 목사.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넘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요.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신 그 시간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절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은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닿는 곳은 나의 치유와 아픔.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까요?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이 땅의 거룩한 청년인 우리 오늘 비전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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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이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는 거룩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응답의 불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부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비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